천안시가 최근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2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죠.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가 더 많게 됐는데요.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진입도로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뒤 환매권을 갖게 된 토지주들에게 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원금 98억 원에 배상 지원에 따른 가상금 등 163억 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항소심 선고 이후 5년이 흐르면서 이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대법원 상고 시 패소가 예상된다는 시 고문 변호사의 만류에도 시가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무시하고 정작 패소 책임이 있는 변호사의 말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천안시의 고문 변호사님은 1, 2심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환매권 발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항소심 인용 금액으로 가지급 후 상고심을 진행하면 공탁하면 지연 손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배상 지원금을 물어주게 된 천안시는 최근 제5차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결국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